만지지 마. 자면 할수 있어. 자, 그래요. 자, 너희들 내일 새벽에 일단 그치, 수현이는 이제 그 시간에 못갈 거고, 니들은 뭐냐? 무조건 왔나? 아, 그래? 오늘 7시에 잘 거예요. 7시에? 숙제는 자자고 자자고 누웠다가 내가 봤을 때한 2시간 동안 한 뒤쳐질 것 같은데? 누웠는데 자연자연 하면서 그랬다 누웠더니 한 8시 그다음 9시 그냥 4시 시작이니까 대략 한 6시 정도에 끝날 거야. 그러니까 한 5시 한 50분 정도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보면 그때가 제일 재밌거든. 알잖아. 항상 끝날 때 그때 막 미치잖아. 그때 막골 터지고. 그때 하면 되지 뭐. 다볼 거야? 잘 거예요. 잘 거야? 네. 오, 안볼 거야? 아니, 너무 브라질이 너무 강해서. 아, 안 받아, 비디오? 아,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결과만 확인하면 되겠어. 아, 그래, 그것도 괜찮은 거지. 볼 거야? 야, 씨. 그러면 가족 다 보는 거야? 그럼 너만 보는 거야? 아하하하. 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더 자야 되고. 본다고는 했는데 제꺼에도 우리가 많이 은열이는 가족끼리 보는 거야? 네. 전체 다? 축구 좋아한다고? 네, 다.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빠는 지금 대전에 뭐라고? 있고. 아빠는 지금 대전에서. 대전. 네. 아까 대전인가 아버지도 그때 응원하실 거 아니야? 네, 보실 거예요. 야, 그래. 봐야 되나? 아무튼 일어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요. 자. 오케이. 일단 여기 문제 그런 거 그래 1번에서 8번 자 그래 여기서 틀린 거 질문할 거 그래 몇 번? 6번 그래 6번 또 없어? 그래. 6번 같은 경우는 괜찮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요거 그러면 해석을 좀 보면서 해보자. 자, 해봐. 했어. 엄마는 didn't get the message. 메시지를 그렇지. 그 메시지를 못 받았어. 근데 이제 from me. 나로부터. 자. 그 다음 뭐예요? was on the, 뭐야? 테이블 위에 있었던 해야지.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왜 위치죠? 앞에 선행사가 자, 오케이, 잘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알려줄게. 아주 중요한 거야. 잘 써. 거기 개념을 다 써도 좋아. 너희들 그 관계대명사 개념. 엄청 중요한 거야.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잘 써, 이거. 빨간 편 연습해. 자. 관계. 자, 관대가 나오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 있죠. 관계대명사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완전한 문장일까, 불완전한 문장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관대지? 얘를 빼고 나머지 부분. 이거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죠. 왜?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자, 너희들 그 개념 앞에 1페이지 잠깐만 같이 봐봐. 여기 자, 여기 나왔지. 자, 거기다가 너희들 좀 밑줄을 치든 이렇게 좀 체크해봐. 자, 얘는 뭐? 뭐랑 뭐를 한다?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얘는 접속 이거랑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는 말이, 요 관계라는 말이 뭐라? 바로 관계시킨다는 게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대명사는 대명사.
간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야. 이거 일단 이거야. 그래서 동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주격. 자, 주격인데 자, 그럼 격 그다음 선행사. 얘 선행사가 뭐야? 얘가 지금 꾸며주는 게 뭐야? 테이블 위에 있었던 나야? 내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 아니지. 그런 말? 테이블에 있었던 뭐라고? 요거. 그렇지. 얘를 바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지. 얘가 바로 그렇죠. 선행사. 그래.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뭐냐? 항상 문제 이렇게 너희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요 문제를 풀는데 여기 뭐를 원리 요 개념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 반대로 문제에서 뭘 말하는지를 생각해서 또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가 말하는 원리는 뭘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아, 불완전하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불완전한 거 이건 불완전한 게 선생님 내가 얘기한 거고. 오케이. 그래.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거고. 이 문제가 또 말하는 게 뭐야? 오늘 이거라고? 그렇지. 선행사가 어떻다? 3. 선행사가 3월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그 관계되면서 만드는 법 있었죠? 관대 만드는 법 순서대로 1번, 2번 이렇게 했잖아. 그 중에서 뭐가 있었어? 관대절을. 관대절을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지? 선행사 바로 뒤로 보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얘는 어때? 선행사랑 떨어져 있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한마디로 뭐 될 수 있다? 관대절이 선행사랑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야. 써 거기다. 관대절이 선행사랑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이거는 왜 떨어지게 됐을까? 뭐 때문에? 그렇지. from me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from me를 여기 뒤로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Didn't get the message which was on the table from me. 어때? 이 from me가 얘를 꾸며줘야 되거든? 근데 더 멀어지니까 뭐야? 뭔가 꾸며주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선행사랑 얘가 이제 전치사 구인데 전치사 구가 이제 명사를 꾸밀 수 있는데 아무튼 얘가 떨어지면 좀 이상하지? 이거 꾸며주는 게 뭐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는 거야. 얘를 붙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야? 야랑 좀 떨어지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자, 그래. 그 은우리가 아주 잘 틀렸어요. 아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은혜가 아주 좋은 문제를 한 거야. 그래. 그리고 왜 틀리면서 뭐 하니까? 틀려야 돼, 너희들 지금. 많이 틀려야 돼. 그렇다고 일부러 막 틀리지 말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뭐 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9번에서 15번? 네. 여기서 틀린 거 좀 할까? 10번. 뭐, 10번? 네. 오케이. 또? 9번. 9번? 9번. 또? 또 틀린 것도 얘기해, 다. 11번. 틀린 거 싹 다 얘기해, 싹 다. 됐어? 없어? 그래. 중요한 건 왜 틀렸는지, 그거. 9번. 자, 9번은 뭐야? 5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너는 몇 개 국어입니까? 한 개. 한 개? 영어 있잖아, 영어. 사실 영어밖에 말을 못해요. 뭐라고? 다 했어? 그 다음에 이거 다 찾았고? 단어 다 찾았어? 그래. 알겠어. 그래, 고생했어. 그래, 내일 봐. 뭐라고? 영어 말 좋아한다고? 너 이제부터 너는 영어만 얘기해야 돼. 한국말 말하면 you're gonna die, okay? I'm gonna... okay. You only speak English from now, okay? No. No? No? How dare you? Sorry, sorry. Okay? Okay, from now, okay? 태경 only speaks English, okay? English only. No. Yes, you said. You can only speak, you know, English. No. Yes. 영어 잘 못. What the? No Korean. Okay? Yes. No 해야지. 아, no. 영어에서는 no는 no라고 해야 돼. 근데 no Korean. Okay, no. 아, 그런데요. No. 한국 안 쓴다고? 안 쓴다 했어? 아니요. Okay, 그래요. I know, 자, 소녀인데 태경이는 이거를 lady라고 했어. 일로 와. 네? 소녀가 lady야? 레이디. 레이디. You okay? 거리지? 잠깐만. 아까 6번 있잖아. 아까 했던 거. 6번에 뭐 위치로 되면 대도 되지 않아? 네. 너 혹시 대도 썼니? 아니요. 왜 안 썼어? 그 답지에는 분명히 대도 나왔을 텐데. 네. 이리 와. 이것들이 답이 나왔으면 같이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둘 중 하나 썼는데. 둘 중 하나 아니고 항상 문제 하나하나 할 때 두 개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실패하고 됐어? 써야 돼요? 아니 가로로 해서. 아 알겠지? 네. 그래. 자,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연습은 어떻게?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뭐 말인지 몰라? 만지지 말라니까. 가렵다고? 아니면 가서 이렇게 비비 오든 거. 아니면 그 눈물 그 약 줄까? 아니야? 우리 학원에 되게 다 있어. 자, 이거 그거야. 그거 방부제 없는 거야. 너희 눈은 소중하니까. 뭐 얘기했지? 뭐 얘기하다 그랬네? 연습은 실전처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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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태경아? 연습할 때,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어? 연습하고 있지? 네. 이거를 실전처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뭐처럼? 마치 진짜 너희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그 시험 보는 마음가짐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왜 그래? 왜? 왜 그래? 그러면 연습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평상시에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뭐야? 반대로 습관이라는 거야. 습관이
내가 정말로 어때? 무서운 거. 그 습관은 어디? 니들이 시험 볼 때도 나옵니다. 왜? 그 습관은 어떠니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니까. 알겠어? 그렇지. 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문제 풀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 내가 강조한 게 뭐야? 꼼꼼하게 하라고 하잖아. 꼼꼼하게. 그래 안 그래? 그 꼼꼼한 게 뭐야? 바로 6번 같은 나와 있으면 됐도 같이 쓰는 거. 알겠어? 네. 알지?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 진짜 극강의 실력이 되는 거. 그래야 전교 1등 할 수 있어. 알겠어? 네. 전교 1등은, 그러니까 전교 1등을 떠나서. 그래서 뭐다? 뭐가 핵심이다? 꼼꼼함. 꼼꼼하다는 사람 한 거는 다른 말은 뭐야? 겸손한 사람.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겸손한 사람 뭐야? 항상 내가 내가 아직 최고가 아니니까. 마치 손흥민처럼. 손흥민 아버지가 뭐야? 제일 중에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알겠지? 그래서 알겠지? 그거 하나, 그 하나가 그걸 결정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 시간이 됐구만. 자,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하죠. 그러면 내일 아니 혹시 그러면 10번하고 11번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그건 아니고? 오케이, 그래. 그럼 내일 그래. 내일 해서 그 뒷장 있죠? 그 반쪽 있지? 그냥 반쪽만 일단 풀어. 16번부터 여기 20번까지. 채점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지금처럼 너희들 좀 앞에 오잖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되는 학생들은 와서 이제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현이 같은 경우는 앞에 시간이 안 되니까 내가 답지를 줄 테니까 그거 해서 그렇게. 알겠지? 그렇게 합시다. 그래. 자.
자, 그 다음 게 이거, 이거지? 네. 어, 그래. 저 파이브. 자, 그래서 한 유명한 여기가 이거를 그 생산하는 걸 성공했다. 자, 다음 거. 자, 다음 거 해봐. They created a silkworm that was genetically genetically changed to produce spider silk. 아, spider silk. 그래. 자, 뭐죠? 해석하면 그들은 자 창조했다, 만들었다. 자, a silk worm. 뭐라 나왔죠? 누에. 누에. 자, 누에를 만들었어. 어? 그런데 이번에 배웠던 게 나왔네. That was. 그러면 that을 기준으로 여기 뒤에를 보면 이거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하죠. 뭐가 없어? 주어. 그래. 그래서 바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너희들 이제 관계대명사가 영어에서 제일 많이 나와. 어, 그래서 이거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얘 선행사는 뭘까? That was 뭐뭐뭐 나왔으니까 그렇지 앞에 나온 명사는 얘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얘가 바로 뭐야? 관대절이 되는 거지 얘가 얘를 이렇게 그 형용사라고 그랬지? 자 그래 어 그다음 해봐 That was genetically changed 그랬어 그러면은 이거 좀 따르고 여기 changed가 났네 여기 changed가 동사일까 pp일까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지 얘는 pp죠 왜 그렇죠? 앞에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BPP죠 현준 BPP가 뭐라고 그랬지? 현재말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자 네가 have PP랑 BPP랑 헷갈릴 수 있어 그렇지? 괜찮아 현재완료는 뭐다? have PP 현재완료는 have PP고 BPP는 뭐다? 이거 말이야 축구 볼 수 있어 아, 네? 아니 못하면 너 아빠한테 얘기해서 현지 이거 몰라서 축구 못 본다 장난이고 그래 왜냐면 이거 뭐죠? 수동태 그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은 was changed.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그렇지. 바뀌어진 거지. 바뀌어진. 얘가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유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gene이에요. gene. 혹시 gene 들어봤어? 진 안 들어봤어? 요 진이 원래 그 유전자란 뜻이에요. 유전자. 진. 유전자. 그래서 유전적으로 바뀐 거야. 그럼 유전적으로 바뀌는 게 무슨 말이야? 뭐가 바뀐 거야, 지금? 맞아요? 유전자가 변형된 거지. 그럼 유전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우리? DNA. 우리 DNA라고 하죠. 이제 유전자. 네, 너희들 그런 거 들어봤지? 유전자 변형 무슨 식물이나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 뭐라고 그러냐? GMO라고 그런가? GMO 들어봤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아, sorry. 알았어. 자, 아무튼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 자, 유전자 변형이 된 얘가 유전자. 자, 그 다음에 뭐야? 여기 to 부정사 나왔네.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까? 위에서. 자, 너희들 해설지 봐라. 혹시 위에서가 나왔어? 하도록. 그 원망이 위에서라는 뜻이지. 어,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거미줄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된 요거를 뇌를 창조했다.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거죠? 그래. 자, 다음 거 해봐. This web is so much. 아, 자, 얘가 여기서 끊고요.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너네 이런 말 들어보면 혹시 터프 가이 들어봤어? 터프 가이? 네. 터프 가이 들어봤어? 오, 그래. 이게 바로 터프하다는 거야. 여기 GH지. 여기 GH는 뭐? F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터프. 해봐. 터프. 그래서 뭐야? tougher. 해, 읽어. tougher than steel that it can be used for protective. 뭐, 이거 tear이지, tear. ear했어, ear. materials such as, 여기서 끊어서. Bullet proof, 다음에 V, vests, airbags. 이게 그렇지. Parachutes이야. Parachutes. And so on. 거미줄, 뭐 이 줄은 여기에 소가 나오죠. 소랑 뒤에 뭐랑 혹시 연결된 거 알아요? 아, 멋지 아니야. 또 이건 너희가 모를 수 있어. 소는 뭐랑 대시랑 연결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so that 이라고 하는 거야. so that 아마 뭐 듣기나 이런 데서 나왔을 거야. so that이 뭐죠? 그렇지. 너무 뭐해서 뭐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that 뒤에가 that 뒤에가 이제 결과가 되는 거고. 아무튼 이 줄은 그래서 너무 근데 watch가 나오고 ER-den이 나왔네. 이거 ER-den은 무슨 급? 비교급. 비교급이네. 현주야, 비교급 앞에 나온 watch 뭐였죠? 그렇지, 훨씬. 바로 얘를 뭐라고 한다? 비교급 강조. 맞죠? 비교급이죠. 그래, 훨씬 아주 잘했어. 자, 그럼 비교급 강조가 멋지 말고 또 뭐 있었죠? 근데 앞에 써서 뭐라고 했지? 전체다. 앞글자 따서 뭐라고 했어? 내가 앞에다 딴 거 안 하잖아요. 비교급 강조하는 거 다섯 가지. 엠파스. 엠파스. 아,
엘파스 기억납니까? 네. 이가 뭐였죠? 이븐. 그 다음에 M이 머치. 그 다음에 F가 far. 그 다음에 올라. 그 다음에 step.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이거 해서.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이거 이어서 할게요.